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오늘은 FCAS 스코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누르면 어떤 거냐면 이거죠. 먼저 이두 개를 띄울게요.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마도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FCAS. 저도 FCAS가 뭐의 약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암호화폐를 구입을 할때 비트코인을 먼저 구입을 하잖아요.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이유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1등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사는데, 이전에는 코인마켓캡이 절대적인 암호화폐를 사는데 기준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FCAS는 또 다른 기준을 제공하는 하나의 어떤 스코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S가 가장 높은 거고 A, B, C, F 등급 이렇게 있습니다. S 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F 등급. F가 어떤 거냐 하면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코인마켓캡은 어떤 게 기준이냐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얼마나 크냐,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 이걸 가지고 1, 2, 3, 4 매긴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장 크니까 1등, 그 다음 이더리움이 시장이 그 다음에 크니까 2등, 뭐 XRP가 3등 이렇게 매긴 건데, FCAS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얘는 도미넌스, 그런 시장 규모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기술자들이 이 코인을 위해서 얼만큼 열심히 개발하는지,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새로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정도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긴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S등급 가장 높은 게딱두개 있어요. EOS하고 EOS하고 이더리움 두 개가 있어요. 비트코인도 A등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시, 아니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캐시, 이게 1, 2, 3, 4, 5, 6, 라이트코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실생활을 통해서 그런 활용도를 구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애가 제로엑스가 뭐 4등, 이더리움 클래식이 5등, 스텔라가 6등 이렇게 틀려요, 많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FCAS 스코어가 생겼는데 정말 이 스코어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고 싶은 게 그거죠. 믿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FCAS 스코어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자, FCAS란 무엇인가? 기본 암호화 자산 점수. 뭐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FCAS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따 보여드릴 거고, FCAS.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FCAS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직장인이니까 따로 정리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FCAS에 대한 약자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약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치는 거죠. 보면 펀더멘탈, 이거 스코어, 이게 이제 약자잖아요.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지 좋은 거죠. 이런 거. 암호화 프로젝트의 기본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비교 지표. 좋은 말이죠. 암호화 프로젝트의 기본 상태. 기본 상태라는 게 뭐야? 우리 같은 경우는 구입할 수 있는 상태를 양호한지, 믿을 수 있는지. 예. 점수는 사용자 활동, 개발자 행동, 시장 성숙도와 같은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겼다는 거죠. 이세 가지 가지고. 자, 사용자 활동, 그 다음에 개발자 행동, 시장 성숙도, 이세 가지.
사용자들이 얼만큼 쓰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얼만큼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장 성숙도, 영업을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겼다는 거죠. 주요 프로젝트 수명 주기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서 도출된다. 각 자산에는 점수 0에서 1000점, 0에서 1000점, 이라는 거죠. FCAS의 등급. 이런 등급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그림이니까 이미지 복사해서 이제 복사하면 되는 거죠. 아, 아니구나. 이미지 플러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캡처가 제일 좋은 거죠. 캡처가. 아, 항상 저는 공부하면서 하는 게 요점 정리한 후에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이제 정리하는 스타일이고, 그게 안 되면 이런 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정리한 다음에 발표하고 동영상 찍는 거 힘들어요.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보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겠지만. FCAS 등급은 해당 문자 등급의 0에서 1000포인트 등급이다. 중단점은 기본 구성 요소 분포의 표준 편차를 기반한다. 표준 편차 뭐 이런 건 몰라도 돼요.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얼마큼 가깝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표준 편차인데, 숫자 등급은 각 통계에 대해 간단한 점수를 제공하기 위해 클래식 통계와 베이지안 접근 방식의 조합에서 파생된다. 뭐 이런 거 구체적인 거 몰라도 되죠. 등급은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암호화 프로젝트의 상대적 건전성에 대한 의견 진술만을 목적으로 한다. 암호화 프로젝트의 상대적 건전성. 이게 나중에 유명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점수 가지고 자기 돈을 쓰는 거죠. 자기 돈을 쓰는 거예요. 예. 자, 사용자 활동. 이게 있죠. 사용자 활동. 네트워크 활동 및 프로젝트 활용 요인으로 구성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고객 행동의 총 측정.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가장 복잡한 지표이며, 각 프로젝트에 대해 수집하는 데이터 수준에 따라 점수에 해당하는 기능이 있다. 진정한 활동과 유용성을 더 잘 반영. 게임이나 조작이 매우 어렵다. 사용자 활동은 프로젝트의 전체 FCAS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가장 복잡한 지표이며, 그러니까 사용자 활동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개발자 행동. 개발 커뮤니티가 특정 블록체인 또는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활발하고 효율적인 에 대한 지표. 개발 커뮤니티. 30개의 변수를 추적한 다음 코드 변경, 코드 개선 및 커뮤니티 참여라는 세 가지 요소. 알겠죠? 평가는 이렇게 하는 거죠. 평가. 측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측정이라고 하죠. 뭐 대충 측정이라 한번 하죠. 뭐 이거 코드 변경, 코드 개선. 이렇게 그다음에 커뮤니티 참여 얼마큼 참여하는지 이 정도. 데이터는 GitHub. 데이터는 이쪽을 보겠다는 거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GitHub를 맨날 보고 우리가 측정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GitHub 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Bitbucket 소스를 올려놓는 곳이죠. 요즘 오픈소스라서 거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서버에 올려놓습니다. 같은 공개 및 비공개 개발자 코드 저장소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수집. 공개, 뭐 GitHub, 프라이빗, 퍼블릭 해놓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뭐 이벤트를 수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런 큰 회사들이 측정하는 게 좋죠. 하지만 큰 회사들이 장난질을 하면 우리가 알아내긴 쉽지 않죠. 개발자 행동은 프로젝트 전반적인 FCAS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시장 성숙도, 유형 및
유동성 요소에서 파생된 암호화 자산이 시장 위험에 대한 여러 평가, 특히 유동성 평가, 유동성을 평가하고 가격 예측, 가격도 포함되고 절대적으로 가격 절벽, 뭐 알고리즘 예측 일관성,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 뭐 이런 걸 보겠다는 거죠, 이게. 이건 영어로 봐야 될것 같아. 예.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영어로 좀 적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격이지, 프라이시, 페널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한글로 번역되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앤드 프라이스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예. 시장 성숙도는 프로젝트 전체 FCAS에서 5% 미만. 그러니까 주로 사용자 활동하고 개발자 행동이고 시장 성숙도는 5% 미만.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건 나머지 95%는 이두개 가지고 하겠죠. 사용자 활동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자, 5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애들을 다 평가하는 거죠. 이런 애들을. 자, 이런 애들을 다 평가하죠. 한 500개가 넘는 애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평가인데, 우리가 이 플립사이드 크립토를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 그러니까 벤처캐피탈이 어떤 벤처캐피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얼마나 공정한지를 알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투자한 데가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그룹인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이런 곳이에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CEO는 베리 실버트 아시잖아요. 근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유니언 뱅크하고 HSBC, 뭐 시티뱅크, 뭐 월스파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 회사들이 이제 마스터카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50%를 소유하고 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50%를 어디서? 마스터 그룹을 만든 이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영향력을 하고 있는 데가 뭐 빅고, 크라켄, 빅플레이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걸 보면 안 되고 이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포트폴리오예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플립사이드 크립토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암호화폐에 얼마나 많은 곳에 발을 넓히고 있는지 보시면 아주 놀랄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뭐 거래소도 있고, 공급 체인도 있고,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커스터디,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암호화폐 같은 거, 뭐 지캐시 같은 거, 호라이젠,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이런 데에 손을 뻗치고 있는 거고, 예, 있어요. 아주 화려한 곳이죠, 여기 같은. 자, 그리고 나머지 투자하고 있는 곳이 어떤 건지,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회사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는 거죠. 트루벤처스가 어떤 곳이냐면, 다 정리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바로 쳐도 나와요. 트루벤처스 아주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치면 이제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건지는 이제 보시면 아는데,
다 유명한 곳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갤럭시 디지털. 보시면 알겠지만, 벤처인데, 뭐, 다 유명한데요, 이게. 제가 얼마나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갤럭시 디지털. 이게 나오시죠? 예.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트 뭐 펀드 얘기, 캐슬 아이슬랜드, 뭐 CM 디지털, 코인베이스 유명하잖아요. 되잖아요. 그다음에 파운더 컬렉션, 이런 보스턴 시드 이런 데서 투자한 거죠. 보스턴 시드에서 하고 최고의 암호화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등급, 뭐 이런 데들. 우리가 코인마켓캡, 더 스트리트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호라이즌 보면 알겠지만 다시 스팀 온톨로지 뭐 이런 데 손대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플립 크립토 얘가 헤드쿼터가 어딘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아주 궁금한데,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걸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맞죠? 알지. 어디에 위치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죠. 플립 사이드.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 이번에 자, 이번에 BTC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걸 알수 있는 사이트가 이제 크래프트라는 사이트거든요. 이쪽에서 얘가 유명함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쪽에서 저 같은 경우는 헤드쿼터가 어딘지를 찾아 본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거든요. 플립사이드 크립토 이게 있죠. 유명한 데는 거의 다 있어요. 보면 엠플로이 직원 수가 뭐 15명 이라고 하고, 그 다음 얘가 있는 것은 보스턴이죠. 미국이죠. 미국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여기 미국에 위치하고 있죠. 미국에. 이러면 이제 말이 틀려지는 거죠. 코인마켓캡은 얘는 회사가 어딘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얘도 거의 뭐, 얘는 뭐 정보가 별로 없어. 보면 코드도 없고, 얘는 뭐 베일에 쌓여있네요.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얘는 어딘지도 모르겠고, 플립사이드는 보스턴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얘가 많이 커질 수 있는, 미국에 위치한 것만으로도 얘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아니 뭐 우리 암호화폐적으로도 많이 크게 어떤 일이 있겠죠. 예. 이때까지 코인마켓캡이 절대적인 위치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클립토를 평가할 수 있는 플립사이드 클립토가 생겼다는 거, 아주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얘기 보시면 뭐 간단하게 위치를 가지고 있다가 투자하실 때 코인마켓캡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얘도 보신 후에 어떤 걸 사실 때 참고하시길 바래요. FACS 쿠스코. 자, 오늘은 FCAS 스코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실한 내용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